네, 오늘 이렇게 벌어지는 맞대결 역시 1라운드에 똑같이 경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리 유스케 선수와 권바레 선수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한번 좋은 기억이 있죠. 네. 자, 지도자식이 길게 영터를 보내줬고요. 일단 라인은 자, 득점 라인이 거의 형성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네. 조금 짧게 진행을 합니다. 살짝 비껴갑니다. 3 쿠션에 들어왔을 때 좀 넉넉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짧게 가네요. 앞서 한지은 선수와 장가염 선수 볼 때랑은 사뭇 다른 네. 냉철한 눈빛입니다. 자, 지금도 조금 짧게 진행을 하고요. NH 농협 역시 득점으로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 자, 배치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일목적구와 내공의 기울기가 이 배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조금 모자랐어요. 네, 계속해서 김보미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건발의 선수는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회전이 조금 부족했죠. 저거보단 좀 더 많은 회전이 부여됐을 것 같고요. 자, 김보미 선수에게 배치가 좋게 왔습니다. 옆돌리기가 괜찮아요. 좋아요. 옆돌리기 성공시키면서 오늘 4세트 첫 득점을 가져가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김보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승이 좀 그리울 거거든요. 지금 본인의 승패가 지금 2승 4패인데 전적이 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계속 자리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모자랐고요. 네. 연속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고요. 다시 한번 SY가 첫 득점을 노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한 플레이였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 중에 절반은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모리 선수가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요.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리버스 뱅크 샷이에요. 이게 또 가끔 가다가 저 흰 공이 얇게 걸려서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 네. 뱅크샷을 성공시킵니다. 자, 멋진 공격이 나옵니다. 네, 이번엔 산체스 선수도 웃어주고요. 네. 정말 어려운 공이었는데 또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두 선수 모두 무릎이 확 구부러집니다. 계속해서 권발해. 자, 권발의 선수가 또 한 번 해줍니다. 네, 3대 1. 자, 분위기가 진짜 좀 SY 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농협 입장에서는 두 경기 연속 좀 완패를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원뱅크가 괜찮아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만 근데 네. 이게 득점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테이블 상태가 조금 뻣뻣하다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네. 아, 그래도 이건 맞을 줄 알았는데요. 그 뻣뻣하다는 말씀은 좀 건조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좀 공이 좀 꺾여 다닌다는 거죠. 마찰이 좀 많아서 미끄럽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미끄러짐이 있어야 좀 각도가 좀 길게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각도가 좀 꺾여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도 이 정도쯤은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맞네요. 네. 모리 유스케 선수가 또 아쉽게도 득점을 만들지 못했고요. 이번엔 김보미 선수입니다. 자, 김보미 선수 차분하게 득점. 아, 오. 이게 빈 공간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네, 저 사이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 사이로 갑니다. 네. 하필 저기로라는 표현하죠. 네.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스쳐서 그냥 빠져나가 버렸고요. 네, 아쉬워하는 조재우 선수. 이게 진짜 안 풀리니까 농협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당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더블 쿠션 형태인데요. 아. 네. 저희가 경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진짜 당구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의 결과도 그렇고요. 네. 또 여기서 NH농협이 좀 반전을 만들어낸다면 뭐 풀세트까지 가서 승리를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게 또 모르는 거예요. 네. 아, 횡단 형태인데요. 와, 이게 안 되려니까. 네. 진짜 저런 공들은 좀 맞아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런 공들도 안 맞아주고. 정말 운이 좀 따라주지 않고 네.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당구의 흐름이 진짜 중요한데 일단 흐름이 좋지 않아요. 네. 될 공도 안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럴 때 잘 맞아주면 또 그걸 기점으로 분위기가 또 풀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한 번에 확 뒤집어지거든요. 네. 자, 벤치 타임아웃을 한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촉박한데. 아, 네. 이게 어차피 벤치 타임아웃이 좀 있는 상황이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타임아웃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조금 시간에 좀 쫓기면서 네.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김보미 선수에게도 배치가 쉬운 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연습해 놓은 배치들이거든요. 이 네. 더블 쿠션 형태들은. 그렇죠. 네. 이번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워낙 이제 상대방 선수가 디펜스성으로 공을 묶어놨을 때 제일 많이 쓰는 형태가 저렇게 좀 더블 쿠션 형태예요. 네. 근데 이런 형태일 때 일목적구와 내공의 기울기가 대략 한 45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공격 확률을 높게끔 연습을 참 많이 해놓는 배치들이거든요. 어려워 보여도 확률적으로 나쁜 확률의 공은 아닙니다. 많이 또 접해본 그렇죠. 배치였습니다. 네. 네, 좋고요.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만듭니다. NH농협. 자, 옆 돌리기를 짧은 각도 잘 만들어줬고요. 다시 김보미 선수가 나섭니다. 자, 지금 김보미 선수는 빗겨치기 대회전을 치려고 엎드렸는데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네. 조재호 선수가. 주장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죠.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세우나요? 이걸 세워치기 형태로 갔어요. 아, 이 공 아름답게 들어갑니다. 네.
조재호 선수가 좀 어느 정도 네. 조언을 하면서 또 이게 연속 득점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배치를 세워치기 형태로 깔끔하게 세워줍니다. 이게 좀 서서 들어오는 입사각이 좁은 상황에서는 이 뒤에 그 쿠션을 한 번 더 맞고 들어오는 각도도 네. 어느 정도 확률을 생각하고 치는 거거든요. 오, 잘 쳤어요. 네. 자, 그리고 배치가 좀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아, 어, 네, 득점이 됩니다. 이게 공 하나가 잘 쓰면 그 뒤로 계속 열리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순식간에 4점까지 올라갔죠. 네. 동점의 역전 그리고 달아나고 있는 이번 이닝입니다. 자, 옆돌리기 괜찮아요. 아, 이것도 네. 좋죠. 이번 이닝 5득점을 만들고 있고요. 6대 3. 아, 스트롱 느낌 참 깔끔하죠. 네,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김현우. 아, 아, 이게 조금 모자르네요. 하지만 또 이번 이닝에서 또 크게 좀 점수를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되겠죠? 네. 네. 근데 그 심리적 안정이 절대 그 제가 봤을 땐 사치입니다. 이 점수가 9점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뚝딱뚝딱 두 번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네. 또 SY가 또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좀 상의를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지금 비껴치기 형태가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일단 산체스 선수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참 저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당구가 늘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모든 그 순간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배치가 쉽지 않아요. 비껴치기도 어렵고 뒤돌려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대회전도 어렵고요. 좀 역회전을 가미한 비껴치기일지 횡단일지 보겠습니다. 자, 좀 역회전을 가미한 비껴치기인데요. 여기서 역회전 세워야 돼요. 아, 네. 근데 이만하면 진짜 잘 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스트로크 전달도 참 잘했고 네. 두께도 참 좋았고요. 다만 네, 좀, 이제 네. 조금 더 역회전 양이 좀 부여가 됐어야 되는 거죠. 네. 또 워낙 또 어려운 또 배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쉽게 네,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을 좀 보여줬는데 네. 당점이 좀 너무 낮은 쪽에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덜 내려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덜 내려보내려면 좀 당점을 낮게 써야 되는데 네. 그 낮은 당점이 너무 낮아져 버리면 아예 안 내려가 버리는 거죠. 네, 다시 모리 유스케 선수입니다. 일단 배치가 나쁘진 않습니다. 아, 오늘 이 모리우스케 선수가 좀처럼 좀 득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7이닝이 됐는데 지금 3점밖에 못 치고 있으면 지금 두 선수 갑갑할 거거든요. 네. 네. 배치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유스케 선수라면은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넘어갔어요.
이 공을 쓰리뱅크 갑니다. 이거 득점되면은 또 세트 거의 끝나는 그렇죠. 분위기 가죠. 네. 자, 걸렸어요. 아, 네.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세트 포인트입니다. 드디어 오늘 첫 세트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NH 농협인데요. 이제 그 공은 김보미 선수에게. 자, 지금 뱅크샷 선택이 아니죠. 공을 먼저 맞히는 선택입니다. 비껴치기 형태고요. 자, 마지막 회전이 충분합니다. 아, 잘 쳤습니다. 네, 이렇게 김보미 선수가 오늘 4세트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좀 승리가 급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요. 네. 드디어 또 승리를 하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트를 봐봐야 알겠지만요.